하이 여러분들, 그럽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다시 돌아온 미런 컨텐츠입니다. 제가 전에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을 많이 먹여봤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도 서식을 한다는 바로 거북, 복을 데려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복어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 말고도 꿀복이나 노란 거북복이나 또 심지어 포큐파인이라고 하는 가시복이 또 제주도에서도 많이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제가 데려온 친구는 바로 요 친구. 두둥. 자, 보이시나요? 이 친구인데, 이 복어 친구예요, 이게. 꺼내볼게요. 아, 짜란. 우와.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복어가 살아간다는 게 우선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애기 때는 굉장히 귀염귀염하게 생겼는데, 커서도, 귀엽네. 자, 이 친구를 우선은 얼려놨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서식하는 친구고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 친구를 자연에서 만나보는 일을 나중에 이제 스킨헤로질 제 자격증을 땄으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크기로는 한 20cm는 돼 보이는데, 여기 점박힌 거 되게 신기하죠? 이 친구를 오늘 해동을 시켜서 미러맥에 먹여보려고 합니다. 라라라따. 지금 조금 작은 곳에 모아놨는데, 이 정도면은 한 5천에서 한 7천마리는 좋게 될 겁니다. 좀 넉넉히 하면 1만 마리. 근데 오늘 이 복어뿐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독특한 식습관, 독특한 먹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이 오아시스, 이것도 한번 먹여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 컨텐츠 하려고 주문했는데 또 스티로폼 박스에 왔더라고요. 뭐 맛있어 보여가지고 스티로폼도 조금 잘라다가 이상해졌네. 네, 잘랐습니다. 이거 먼저 줘볼게요. 따라라라따. 자, 그리고 이것도 잘라서 넣어볼게요. 따라다라따. 와,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벌써 스티로폼 박스를 먹는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아니, 들리시나요? 제가 좀 더 가까이 들려드릴게요. 오. 소리가 잡힐지 모르겠지만 우선 먹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오아시스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거의 비슷한 성분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아시스는 누르면은 들어가는 소재로 되어 있고, 스티로폼은 단단하잖아요.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먹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해동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 박스피시라는 이 친구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몸이 진짜 단단해요. 뭐야 이거? 제가 한번 긁어볼게요. 들리시나요? 지금 몸이 다 단단하고요. 지금 되게 특이하게도 여기 꼬리 여기 경계면 보이시죠? 여기만 말랑합니다. 와, 심지어 여기 위에 다 단단해요. 얘네들은 자연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포식자한테 먹힐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느릿느릿하죠. 이 박스피시는 몸이 단단하고, 가시복어는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굉장히 뚠뚠하고 가시가 날카로워서 그런 걸로 방어를 하는데, 무튼 이 친구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입. 너무 커. 어쩌냐. 자, 이 상태로 제가 하루 정도 지켜볼 예정인데, 우선은 아래에 스티로폼이랑 오아시스,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이 먹여보는 거니까 제가 하루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하루 뒤에 보도록 하고요. 좀만 이따가 다시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30분 후입니다. 짜란.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우선 복어는 여기 진짜 단단하기 때문에 애들이 뭐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오, 그나마 먹는다면 여기 지느러미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뚜른 뚜른. 오, 여기 꼬리 쪽 벌써 이만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는 뭐 많이 붙어 있어요. 많이 붙어 있는데 먹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스티로폼은 항상 많이 봤었는데 많이 잘 먹습니다. 뚜른 뚜른. 와, 씨, 무거워. 와, 뭐야. 얼굴이 다 달라붙었어. 입술 쪽이 좀 말랑말랑하고 하다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양이기도 해요. 이제 여기 보면은 아직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먹을 아이들은 뭐 다 들어가서 먹을 거예요. 저는 이 상태에서 이거 화장실에 넣어놓고 퇴근이 아니라 바로 옆에 누워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화장실로 직행. 자, 여러분들 지금 하루하고도 좀 더 지났거든요. 두둥 두둥 우선 챙겨가겠습니다. 오, 뭐야 이거. 자, 여러분들 공개할게요. 털 절로가. 아, 네, 좀 냄새가 좀 나네요. 바로 공개할게요. 셋, 둘, 하나, 짜잔! 링! 야, 우선, 보고가, 우선은, 뭐, 이거 진짜 단단해가지고, 뭐, 바뀐 게 거의 없어요. 자, 우선은, 이걸 보자면은, 짜란, 짜란, 우와! 뭐야! 야! 예상은 했지만, 오, 이거 진짜 먹었네? 야. 야, 얘네가 이거 스티로폼을 이게 잘 먹네. 이 오아시스도 막 이렇게 먹고요. 그리고 아, 이거는 먹을 줄 알았어요. 이건 많이 했었습니다. 야, 스티로폼 박스를 아주 그냥 싸구려 먹었네요. 제 생각에 여기 안에 수분이 있나 봐요. 아무래도 그래서 먹는 것 같고요. 오늘의 대망의 포거를 한번 꺼내 볼게요. 야, 우와. 야, 변한 게 없어. 어, 뭐야? 자, 여기 배꼽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엄청 심하지는 않아요. 자, 우선은 와, 여기 나온다. 약간 혐오스럽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 안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간 것 같고 우선은 보거의 꼬리 지느러미,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와, 살을 많이 파먹는 중인 것 같아요. 자, 우와, 여기 안에 다 들어갔고. 자,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한번 탁탁 털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 보거는 진짜 특이하다. 이 가시보거 이런 친구들은 그래도 가시가 있긴 해도 부드럽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진짜 들리세요? 뭐야 이거 진짜 단단해가지고 적이 없다, 적이 없어. 자, 여러분들 지금 보거를 씻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반나절 정도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충격적인 것도 있어요. 제 생각이랑 완전 달랐거든요? 무튼 아쉽지만 조금만 있을게요. 여러분들한테는 10초. 자, 여러분들 이제 거의 반나절 정도 흘렀고요.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켜올게요. 우와, 뭐야, 깜짝이야. 무튼 입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지금 이게 여기가 딱 열리더라고요. 어느 정도 먹이고 나니까. 근데 진짜 굉장히 단단합니다. 진짜 엄청 단단해가지고 상어가 물어도 제 생각에 안 깨질 거예요. 지금 안에 다 비어져가지고 그래서 뜯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하게도 안쪽에서 보면요 약간 나이대처럼 이렇게 다 하나하나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성장하면서 이게 하나하나가 골격이 커지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거를 만지면은 하나하나 떼집니다. 근데 힘을 엄청나게 강력하게 줘야지 이게 떼지는 정도? 거의 잘 안 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보거 같은 경우에 자연에서 독 그리고 몸을 부풀려서 위협행위를 하거나 약간 그 충격에 완화를 주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몸이 단단해가지고 뭐 독이 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른 포식자들한테는 굉장히 이 친구가 까다롭고 사냥 당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뭐 방어력 거의 999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오늘 거북복을 한번 먹여봤는데 굉장히 신기했던 것 같고 아, 이런 친구들도 존재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럼 친구들이 더 대단하죠. 와, 이것도 시간 지날 때마다 진짜 잘 먹더라고요. 장난감으로 갖고 노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보고 싶으신 뭐 미런 컨텐츠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봐요. 새생. 어우, 냄새.